다음은 이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 이재명 시장님 1년의 압수수색 또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경찰이 오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여당 경기지사 관련 이 공직선거법 수사를 성남경찰서에서 오바 과연 현실적으로 하는지 뭐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거는 이제 경기경찰청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사관 기피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에 이재명 우리 지사님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 없습니까? 많습니다. 15개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관련입니다. 네. 이번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이 국감 기관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네. 여야 합의도 또 양해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이거 오늘 북한 마치고 가도 충분히 내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고 이 북한 방문을 저는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지 이거를 왜 국감 중에 이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네. 또 하나는 이 우리 경기도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걸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전국 최초의 뭐 평화 부지사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저는 우리 이 남북 앞으로 교류를 누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정부에 좀 맡겨둬야 된다. 예? 정부에 맡겨두고 정치권에 좀 대관을 봐가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사실 여기 보니까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11개국 300여 명을 킨텍스에 초청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기 또 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뭘 여러 가지 하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지하체가 이런 관련 것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원내 그 원래 하던 건데 북한이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너무 지금 내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께서 너무 욕심이 좀 과하다. 네. 조금 욕심이 과해서 너무 좀 앞서가려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데 너무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보다 더 한 발짝 앞서가는 모습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전임 남경필 지사님도 아니 저 것들을 그것도 네. 지금 본 의원에게 또 남경필 지사도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 양묘 사업이라든지 그 공동 방제 사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사업이라든지 원래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 지역이고 앞으로 뭐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해야 되지만은 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 존경하는 우리 방금 홍문표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사님은 귀에 안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 전체 이 경기도의 공무원 여론이 좀 비서실이 너무 갑질한다. 네. 그리고 정무라인이 너무 힘이 세다. 네. 그리고 성남시의 인맥이 비서실을 거의 장악했다. 여기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1,400만 가까이 되고 30개가 넘는 기술자치단체가 있는데 특정한 시 출신이 너무 도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좋다 해서 좀 더 탕평을 했으면 좋겠다. 탕평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임기제 공무원 이번에 한 100여 명 채용한 거 알죠? 네. 채용 공고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보증보다는 공고 여러 가지 조금 어떻게 보면 전신성 보증을 살리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지금 추가가 됐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초과할 수 네. 지사님 답변하실 거 특별한 거 없으시죠? 아, 뭐, 굳이 말씀하시자면 뭐 지적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 뭐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거의 없고 이제 기존에 이미 계약직 임기제 데이트 모두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채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네, 서울시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네. 우리 경기도는 직접 운영하던 2008년에 재단으로 민간으로 관리 위탁을 주었습니다. 네. 위탁을 준 이유가 민간 전문 기관에 맡김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지난번에도 뭐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전임 지사님한테도 지금 진영복 도의원이 이제 도정 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요. 2005년도에 예산은 93억. 유물 구입은 25억, 학예사는 당시에 21명, 관객은 65만 명이 다녀갔고요. 경기도에 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예사의 신분은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2016년에는 예산은 36억이고요. 유물은 뭐 전혀 안 샀습니다. 최근 5년간 유물은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는 13명, 관객은 65만에서 24만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직영이 아닌 경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관객 수만 보더라도 이것은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화정책이.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화정책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제안해 주시면, 대안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검토하고 저희도 다른 방식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문화정책이 과거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줄어드는 한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예산 용인에 있는 박물관 말씀.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 다 지금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지금 총 9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이고요. 경기도에는 총 9개인데 134억입니다. 최근 12년간의 예산입니다. 네.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요. 2개이지만 454억의 예산입니다. 서울보다 못할 이유는 없지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학교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직접적인 권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용인 남양주 수원 등은 인구가 급격히 늘고 학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수요를 산정을 할 때에 항상 두 걸음씩 늦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인허가 당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300에서 100가구 사이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100가구 미만은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학교 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10가구, 5가구 이런 가구 수가 전혀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산정을 유인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우리 지사께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입법 조치는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법 조치와 더불어 이것은 사업 승인 결과를 통보를 할 때 교육청만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 혹은 월별 이렇게 메일로 할 건 아니고요. 각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집어넣는다면 학교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학교 유발 요인, 증설 요인 이런 것들을 현실과 맞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바랍니다. 네, 뭐 교육청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민기 의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진복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아까 2분 11초였는데. 아, 3분 남았나요? 예, 3분 남았습니다. 저희. 제가 그 오전에 사전질의서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아, 지적을 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소통협치국장님 와 계십니까? 이 국회에 그 이 사전질의서를 보낸 것이 우리 국장님 지휘하에 있죠? 예, 소통협치국장 요인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그 협치국장 그거를 국회의원들인데 보낼 적에 결재를 안 했어요? 아,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자료 인쇄를 받으면 해당 실국에 뿌려주고 해당 실국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국장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알았죠. 알고 있었으니까 지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진복 의원님 말씀은 의원실로 보낸 걸 알았냐 몰랐냐는 거예요. 지리서요? 사전 지리서요? 예, 예. 아,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사전 지리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소통협치국의 소통협력과 국회 지원팀인데 지압에서 줬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국장이 제가, 지금 와서 지금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아,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사전 저기 그 자료 요구서는 저희가 받아서 그 자료 요구서에 맞게 취합해서 보내드리는데 사전 질의서는 저희 이진복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입장 정리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빠른 시일 이진복 의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 지금 빠른 시간 내 한 그 경위를 설명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진복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간단한 거예요. 소통협치국장이 결재를 안 했다면 소통협력과장이 전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을 국회에 보낼 적에 부지사나 지사인데 결재도 안 맞고 이런 일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더 하나 놀란 것은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말단 지금만 내리다 조지고 있어 여직원 한 명만.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일을 저질렀으면 시스템 전체가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어? 말단 지금 마지막 시킨 사람 보고 시켜서 한 사람만 내리다 조지고 있는 게 경기도는 아닐 거예요. 지사님 그렇죠? 네. 네. 들어가시면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국감에는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경기도에서 잘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 사진이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참 해양 생태계가요. 정말 네. 심각하거든요. 바닷가에 떠다니니 쓰레기를 먹고 이 조류나 어류들이 죽게 되는 사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정말 큰 문제를 인식되고 있는데요. 제가 APPF 단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네. 종회입니다. 여기 제가 올해 베트남에 가서 태평양 국가 이 연설을 통해서 태평양 국가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요. 네. 경기도 연안 사항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부들에게
쓰레기를 쓰고 해오면 해양 쓰레기를 쓰고 해오면 이걸 보상하는 제도를 해서 예산을 8천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네. 이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가지고만 될 것이 아니고 바닷속 쓰레기도 건져오면 돈을 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부들이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청항선 이걸 뭐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는 배를 수거하는 배를 청항선이라고 하는데 한 80톤 정도 건조하려면 4-5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쓰레기들이 제가 대마도에 하도 논란이 많아서 대마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대마도 동해안 쪽에 그쪽에 쓰레기는 전부 우리 한국 쓰레기입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 여름만 되면 가서 그 쓰레기를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며칠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일을 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 연안에 부유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사업을 네. 좀 진행해달라 이런 알겠습니다. 부탁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예,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마이크 안. 예, 아직 안 했죠. 재난안전본부장님의 인사권자가 누구죠? 지사님입니다. 인사권자는 지사님이에요? 소방청장이 아니고? 아, 저 중앙에서는 저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사권자는 소방청장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무도 사무소 그 사고 경위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거죠? 예. 삼성에 관련된 착공 신고가 사고 전후에 창성 에이스 산업 말고 착공 신고한 업체가 또 따로 없나요? 제가 보고받은 건 창성 에이스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 없이 소방시설을 공사하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위반한 거죠? 예. 제가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소방시설을 지공 또는 교체했던 업체가 창성 에이스 산업이라는 곳 말고도 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장소는 창성 에이스 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공을 하고 배선 철거를 안 하고 철수한 것입니다. 때문에 삼성에서 이미 계약건에 대한 소방공사 작업을 끝낸 창성 에이스 산업에 추가 작업을 지시하여 그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가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거는 제가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문제고 모르고 있어도 문제 같아요. 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방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지난번 소방청 국정감사 때도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그 소방점검 700건을 60건으로 축소했던 그 700건의 원본을 소방청장이 저에게 직접 그 리스트를 받아갔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능하든지 대기업의 로비에 지금 놀아나든지 라고 밖에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은 뭐 보고받은 바로는 파악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로비를 받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아니 만약에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무능함으로 간주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사고와 관련해서 다섯 차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DQBCT 700건 이번 사례가 우리 의원실의 8명의 보좌진들이 뛰어서 직접 찾아낸 사례인데 대한민국 소방청 경기소방본부가 의원실 7명의 보좌진이 뛰는 것만큼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게 무능 아니면 대기업의 로비에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명사고가 나면 기업은 그
사람이 다치든지 사상자가 생기면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지금 삼성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삼성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임원들은 이 피해자와 보상 문제 때문에 재판 준비에 지금 열정만 그쪽에다 지금 쏟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은 전혀 규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방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그 다음날 바로 소방청을 나가려는데 아까 변명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소방청에서 점검을 나오기로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은 그게 약속을 소방청장님이 그 다음날 바로 소방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날 점검하시기로 했다고 했죠? 23일. 그랬으면 23일날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고를 하는 게 청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소방본부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시는 언제 받으셨어요? 연기 지시는? 연기 지시를 따로 받은 건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에는 그 다음날 국감이 끝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려고 했는데 거기 검사가 어려워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자고 23일 하는 걸 그렇게 결론 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50일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 며칠이 연기됐으면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장이 약속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음날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이 청장이고 그러면 네. 청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우리 본부장님 책임이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세 가지 좀 빨리 좀 요청을 드릴게요. 사고 현장에서 시공한 업체가 누구인지 8월 29일 31일간 사고 현장에서 시공한 업체가 착공 신고를 했는지 8월 29일부터 9월 4일 사고 현장에서 시공할 때 소방공사 감리자가 있었는지 바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그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불필요하게 그 뭐 일부러 뭐 그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성남시에서 생활임금제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법제처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유관 기관에는 그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로부터요. 물론 그 법조인들한테 자문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 임금과 같은 이런 그 중요한 문제를 관련 부처하고는 좀 의논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임금제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아마 우리 지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미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나중에 결과를 공유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폐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폭가의 연루를 묻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안이고 조금 이따가 또 경기 남부경찰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한번 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 검찰 경찰 내사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그것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발표했다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보고 기사를 보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것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남부경찰청이 허위 그렇죠?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기사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된 기사를 보고 지사께서 쓰셨을 수가 있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보고 쓰셨다는 이제 우리 지사님의 그 진술을 저는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송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또 책임을 지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그 경기도는 또 강원도하고 그 도 경계를 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저희 뭐 지역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강원도 철원군하고 포천시 관인면은 그 도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그 동송읍 오질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냄새가 포천의 관인면으로 날라옵니다.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그 조례상 그 축사가 인구 밀집 지역 2km 밖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인면 조례에는 철원군 조례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철원군 입장에서 봤을 때, 다만 그 피해가 인근 지역인 경기도의 포천시 관인면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포천시에서도 어찌 보면은 뭐 강원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 강원도도 강원도 입장에서 또 철원군 입장에서는 뭐 조례상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그 경계에 사는 포천시 관인면 면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피해가 지금 있습니다. 네. 네, 동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네, 오디오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활자로 보셔야 되겠네요. 내용은 자막이 있으니까. 예. 예,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내용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강원도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생활임금제는 당시에 사실 저희로서는 수십억의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임금을 올려주는 차원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좀 반발도 있고 사실은 많이 망설여지는 사안이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필요성이 워낙 커지고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측면에서 보면 임금을 올려준다라는 측면 한 절반 정도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청년배당을 도입하는 것도 사실 청년에게 돈을 준다라는 측면이 100%가 아니고 이걸 지역화폐로 지역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은 절반 이상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금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어서 당시에 법률 검토도 나름대로 하고 노동부, 성남 노동부 지청장도 참여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어쨌든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 답변을 좀 간략하게 네, 좀 강원도 경계 지점의 축사 문제는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도 좀 하고 만약에 강원도 지역의 축사 농가들이 배출하는 폐수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원도 요청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조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좀 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이렇게 되면 가보겠습니다. 네, 네. 꼭 가보세요. 네. 지사님. 예, 김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병관 의원님 참 아까 다 하셨죠? 송원석 의원님이 남으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아까 이 증인 신문하신 것 때문에 송원석이 4분 남으셨나요? 아까 2분 쓰셨죠? 예, 예. 은근히 빼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화면 좀 틀어주시죠. 시장단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행안부에 지금 그 조례 개정안을 지금 내셨죠? 예, 그 개정안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지금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저기서 진이역 그 도로 확보량 20%,
그다음에 38교가 뭐 4% 산소방석 한 3% 정도 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은설업계에서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절감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년에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될 걸로 지금 추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성남시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관급공사 총액으로 한다면 한 100억 정도 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뭐 100억 미만 공사를 또 하면 최소한 수십억 정도에 해당이 돼서 경기도 총액을 추계해 본 건 아닌데요. 하여튼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100억 미만 공사에 비율을 곱해보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사님이 네. 그동안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니까 7% 정도로 성남시에서 한 74억 정도 절감했다라고 네.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이견이 많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우리 부지사, 행정부지사님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뽑아봐 보세요. 현재 그 도에서 발주하는 100억 이상짜리 공사하고 100억 미만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사들이 실제로 그 저 낙찰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절감한다고 했을 때 낙찰가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추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감 금액을 뽑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사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지사님도 지금 명확하게 얼마 정도 절감되는지를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약간 절감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감될 수는 있어요. 개연성은 있지만 절감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일단 보고 말씀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 시장 단가가 품샘보다 18%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전부 공사비를 삭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국토부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경기도에서는 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거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니까 이게 그 회사를 인력을 운영하고 폐업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단가 후려치 그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건설업체에서는 지역경제 위축이나 고용 감소 이런 등등 연간산업의 동반 침체를 유발한다 등등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고 며칠 전에는 경기도 건설단체연합에서 엄청나게 큰 또 규탄대회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게 만약에 도입되면 한 12,000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기도 이외에 서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2005년도에 공사비를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뤄서 공사비를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있다 보시죠. 성남시 의료원의 경우에 한번 보시면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턴키는 알다시피 가격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세 차례는 유찰되고 네 번째 겨우 유찰됐습니다. 300억이 싼 1130억이 낙찰됐어요. 근데 첫 번째 낙찰은 공사 중단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어받은 시공사는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이상 기운이 늦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표준시장 단가를 도입하겠다는 그 시장님의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예. 자, 저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예산이 절감이 안 된다면 즉 공사 투입비에 차이가 없다면 건설업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 총량은 똑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세 번째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른 것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서는 나는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90원에 공사 맡길 수 있는데 세금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니까 100원 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고 크고는 다음 문제다.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 의료원 사태는
이건 100억 이하 공사가 아닌 고액 공사였습니다. 유력이 제가 서류를 좀 넘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써야 되는데 네. 표준 품생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표준 품생 자체를 단가를 조정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냥 100억 예. 이상의 대형 공사에 들어가는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것을 100억 미만의 아주 저렴한 공사에 들어가는 건 규모의 경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동일한 그 공사의 계속세라든지 네.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게 많은 연구진들의 자, 예, 예, 알겠습니다. 있다, 자, 저도 지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 지사님의 입장 아까 들었고요. 송 의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그 이후에 그런 부작용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도정을 추진해 주시라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하는 게 맞고 네. 손해보거나 망할 것 같은 공사를 수주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369대 1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네, 저 송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네. 그 몇 가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연속해서 질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끝나고 짤막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 경기도 재정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자세한 자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봤더니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좋은 그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 지방세 체납입니다. 네. 아, 지방세 체납이 규모가 크거든요. 예,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체납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2017년 지방세 체납액이 9,912억 원입니다. 근데 2017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2조 991억 원입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상습 체납자하고 보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원의 어린이집 125곳 중에서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 공기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연도별 적발 개소를 보면 2014년에 1개소, 2015년에 9개소, 2016년에 21개소, 2017년에 48개소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 벌써 31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다면은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 공기질이 안 좋은 이 어린이집이 많을 거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이 법정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근데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에서 법정 관리 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내 공기 오염 측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실내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 기준에 실내 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 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도내가 약 8만 6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째는 CCTV 설치 대수가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별 인구 만 명당 CCTV 설치 대수가 파주가 30.1대로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동두천시는 157.9대로 시군별로 많게는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저화질 CCTV가 많다는 겁니다.
이 8만 1069대의 CCTV 중에 안양시 경우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4,759대 중에서 40.2%인 1,913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입니다. 이 저화질 CCTV는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은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방범 CCTV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CTV 관제센터 담당 인력이 역시 천차만별이다. 남양주시 경우 관제 인력 1인당 담당 CCTV는 1인당 담당 CCTV는 690대고 성남시를 비롯한 안산, 파주, 광명, 오산 등은 관제 인력 1인당 300대이면 CCTV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386건 중에서 실제 개선 사업이 집행된 건수는 67건입니다. 17.4%죠. 특히 그 교통사고 상위 1위로 지목되고 있는 수원시 수원역 광장 교차로 경계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대상지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도 했습니다만 네. 일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권 의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우리 국가 대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십시오. 또. 네. 이게 지금 여섯 가지나 되세요? 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또 CCTV 안전 문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각 시군 단위로 농촌 지역도 있고 도심 지역도 있기 때문에 차이들이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각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가능한 형평성 있게 안전하게 우리 농민들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관리는 정말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위 무임승차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됩니다. 이 실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인력을 좀 확대하고 또 제재도 뭐 출국 금지를 포함해서 좀 강경하게 인허가 뭐 취소까지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에 대한 시범사업이 좀 실제로 매우 좀 개선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도 인정하고 저희도 노력할 텐데 의원님께서도 국비가 좀 국가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아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당연히 사람 인명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려고 하고요. 저출산 문제는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국가 미래에 가장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 또 이런 쪽 또 각 시군 또 지방은 더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이런 데 좀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업무가 뭡니까? 중소기업 지원, 뭐 기술 창업 지원, 뭐 중소 상공인 지원까지 요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산 규모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주로 한다 이거죠? 1,500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조사 일반회계가 1,331억이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신생 기업의 특혜성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주고 계약을 맺은 그런 게 드러났어요. 네. 이 특정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십시오. 주식회사 원. 네. 작년 11월에 사업자 등록 개업한 지 2주 만에 수익 계약을 받았어요. 경제가 지금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8개월 동안에 10건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사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주기식 수익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저 그 중에 한 저 수익의 5건 중에 9건 중에 5건을 보니까 이 저 비교 견적을 내라고 돼 있는데 비교 견적 경쟁 업체를 하나 내세웠는데 그 업체의 그 대표가 주식회사 원의 전무이사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이런 이거는 저 경쟁 입찰 정신도 위배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이런 제도들을 악용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맞춤형 특혜가 있지 않은가, 수익액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는가, 또 경쟁 입찰이라는 제도를 드디어 기망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공정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도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10월 1일부터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통일 기반 사업 그리고 남북 협력 민간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을 가장 저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또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자동차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제 사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교류 그다음에 제재와 상관없는 그런 문화, 체육, 교류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했죠. 지금 문화, 체육, 교류 중에 특히 생태 환경 교류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산림협력 또 있는데 우리 예예. 지금 저 우리 경기도에 저 국립 강릉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우리 김영호 의원도 계시지만 국립 강릉 수목원 그 강릉 숲은 저 경기도 남양주하고 포천에 걸쳐 있는 네. 우리 나라 최고의 숲이고 600년 된 자연 숲입니다. 아마 저 온대 기후에서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숲은 없을 겁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이고요. 보존 지역. 큰 학새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네.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북한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립수목원의 광릉숲의 그 상징인 큰 학새를 복원시키자 네. 그런 지금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네. 좀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방북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평화부지사와 북쪽에 실질적인 협의 주제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서 큰 학세라는 것이 아주 상징적이거든요. 네. 멸종 위기의 생물을 남북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하고 사람은 못 오더라도 새라도 올 수 있게 예. 그리고 국립수목원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에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멸종돼가는 식물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제, 우리 교육협력 문화교류 생태 협력 속에서 우리가 전체 통일적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적 관점에서 네, 예. 멸종위기 생물들을 챙겨나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상수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표준시장 단가에 대해서 제가 7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문제 역시 이제 안 되는 거죠. 행안부를 계속 검토 중인데 좌우간 네. 뭐 검토 중인데 하여간 행안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못 이기는 척 하고 따라가세요. 네. 지사님이 할 일이 네. 많은데 뭐 또 이 많은 의원들이 괜히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네.
지사님 공무원들은 다 그게 만 명이건 2만 명이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도 이 저 시의회가 한 당으로 다 돼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지사님이 너무 그냥 어디 주변에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그냥 딱 자기가 해놓으면 원체 논리도 정확하고 그런데다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하는 거야. 나중에 다 책임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무부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화부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사님이 고위직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행정부시장이나 1, 2부시장은 다 이제 안 되고 후위, 네. 후위 정무직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인데 이걸 평화부지사라고 했어요. 네. 이제 이름의 업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지금 적절할까 약간 걱정이 돼요. 네. 뭐 방향은 좋은데 사실 이게 원체 광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무적 역할이나 여러 가지 이 지사님을 도와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더 이름이 도움이 될까? 네.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우리 지사님이 이제 잘 될 걸로 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이 업무의 양이 아까 뭐 여섯 개 추진 사업이나 뭐 이런 건 뭐 개장도 좀 할 만한 일이야 이게 사실은. 뭐 저도 2005년도에 북한에 갔었고 아세아 육상 경기 대회를 개최해서 그 북한에서 선수도 다 뭐 여러 가지 협조를 했는데 그렇게 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많은 성과를 금방 내기는 어렵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언론에서 좋은 얘기만 보도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뭐 교황을 만나서 뭘 했든지 간에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실각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는 뭐 이제 말을 뭐 막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 지금 이 한국의 어떤 상황을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은 비핵화가 아니면 한단 그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지원은 못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죠. 그 길로 가야 되고 평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말로만 하던 평화가 더 많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대 3으로 봅니다. 잘 갈 가능성이 70, 안 될 가능성이 30인데 잘 가는 건 완만하게 가고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수반한다. 예를 들자면 뭐 군사 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불안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거나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투자를 자꾸 안 하죠. 뭐 정부에서 압박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은데 너무 그것이 잘 되는 것만 전제를 해가지고 올인하다 보면 지사님도 나중에 큰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해달라는 것이고요. 뭐 간단한 걸로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해줬어요.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음주는 굉장히 엄하게 해야 된다고 요 최근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성범죄나 음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것은 달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친다. 좀 과하게 해서 좀 규정에는 안 맞지만 뭔가 하여간 앞으로 저 여러 가지 그런 평가를 해야 될 면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건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면 되는 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차정숙 행정국장님 계십니까? 여성 관리자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지금 2018년 이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214명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이 16명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5%에 해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앙부처 여성 그 고위공직자 비율 목표치 혹시 아십니까? 올해? 저희 그 지사님의 공약상은 20%고요. 중앙부처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가 15.7%고 작년이 18% 15%였는데 14.8% 달성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가장 또 많이 비교가 되는데 서울시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중 16%가 여성입니다. 아까 그 여성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건 평가당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산하 기관도 기관장 공무석 인구 세부 빼면 22개 기관장 여성 기관장이 1명, 그리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리직도 18.6%. 제가 왜 국장님을 좀 보자고 그랬냐면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지사님 말씀 중에 여성 그 관리직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니까 그래서 여성을 행정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충분히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 내년 이때는 이제 뭐 만약 이런 인사 수요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여성을 좀 챙기셔가지고 경기도도 여성 공직자들 많이 등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올해인가요? 올해 그 9급 공채에서 60%가 넘어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50%가 넘어서. 네, 금년 지사님 그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첫 인사에서 여성 인사 38.4%를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보고 마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점점 더 비율은 상향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사님 중앙 정부에서도 이 여성 공직자 여성 고위직을 대단히 요즘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 하시겠다고 했으면 뭐. 대단히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네. 높은 수준입니다. 꼭 그 목표치 이상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6일 날 공개된 게 있는데 그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 네. 경기도 관련된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그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런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경기도와 주식회사 카카오 그리고 사장님 아르콘 그 관계가 네.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지적을 했다면 오히려 그 경기도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한번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팔당 상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건데요. 네. 사실 단일 상수원에 의존하는 우리 전 국민의 반 정도가 단일 상수원에 의존하는 데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우리 당 후보였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청정 상수원 다변화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네. 지금 다변화를 검토해야 된다 해서 여러 군데에서 연구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으니까 기사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네. 깊이 있게 경기연구원 이런 데 의뢰하시면 아마 그동안에도 경기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그 중대 사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이게 지금 그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어린이 그 놀이 시설의 중대 사고라는 건 이제 거기에서 뭐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큰 부상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고 유형이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국 338건 중에서 138건이 경기도라고 하니까 사실 믿어지진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 비율이 높군요. 잠깐만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 자, 네. 의사진행을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그 보충 중이죠. 그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30초. 그 저희가 이제 국감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지금 3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저 피감 기관 또 저 좀 실시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장실도 사실 못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머지 분들 다 하면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 그 금방 지금 일단 다 끝나니까요. 그 옆에 간사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거 끝나고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질의만 되면 앞에서 계속 이상한 어제도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에요. 예? 내 질의만 되면 앞에서 자꾸 얘기해요. 자, 성남시장 하실 때 네. 보수파 사람들은 성남이 좌파의 해방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의 해방구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통진당 아로 세력들도 많이 있고 네. 뭐 등등등 그것 때문에 벌써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날아갔다 뭐, 그것도 있어요. 아, 네. 그 동의하기 내렸습니다. 제가 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지난번 배우 스캔들 때 뭐 부덕의 소치다 업보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다 볼게요. 조폭 유착이요. 형 정신병원 입원 여배우 스캔들 해경군 김씨 논란 성남FC 거액 기업 후원 논란 장애인 비하 발언 경원대학교 석사 논문 논문 표절 학위 반납 철거민한테 집단 이건 폭행을 당하셨네요. 폭행 당연히 유지판결 받은 거 아닙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공무원 사칭 사전선거운동 벌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함을 지하철 입구에서 뿌렸다 이래가지고 50만원 받았어요. 지금 이거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건만 해도 도지사는 무사하고 시구위원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저한테 한 20건이 있더라고. 뭐 더 이걸 버티고 뭐 아무튼 지사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대단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뭐 제가 말하는 안이 박김에 당하지 마시고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지 지금 그 2014년 판교 테크노빌리 사건 아시죠, 그죠? 판교 사건 얘기했어요. 16명 사망하고 11명 부상. 네, 2014년일 겁니다. 2014년 10월 17일 날 네. 지사께서 성남시장인데 거기가 성남이잖아요. 네. 축사하러 왔었다가 사고 났다는 소식도 바로 도망가시더만. 아니 거기 있었습니다. 도망을 왜 가겠습니까? 도망가는 화면이 다 잡혔는데 앞으로 사고 탁 터지면은 진주지휘의 시장이잖아요. 그때 우리 진주지휘에 나서셔서 해야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나가고 진주지휘에 안 나가고 네, 사람이 16명이나 죽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취임하실 때 4억 651만 원 쓰셨더만 광고비로요. 제 취임 광고가 아니고 민선 7기 출범 광고인데 남기 출범에서 천천히 났던 겁니다. 뭐 7월 2일 날 태풍에 대비해서 뭐 못한다 그래가지고 취임식을 안 했는데 광고는 다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은 일단 광고비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 다른 지자체는 광고비 회수했어요. 아, 그렇군요. 많은 지자체가 태풍 오는데 뭐 이거 광고를 해서 되느냐. 그런데 당당하게 하셨는데 뭐 사업 651만 원, 뭐 집행 실적 1위, 취임 광고 집행 실적 1위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이거 말고도 다른 거로 좋은 걸로 1위 좀 하십시오.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알고 계시죠? 청년.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한 뭐 다섯 가지 정도 하시던데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조사해봤더니 특징이 또 달라요.
청년 실업 고용률은 높은데 청년 실업이 낮고 청년 실업 높은데 고용률은 또 낮고 뭐 이런 둘 다 높은 데도 있고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하고 고용률이 다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GTX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저 수도권 먼저 김용호 A구간은 현재 일부는 공사 중이고 또 확장 노선은 확정돼 있고요. A구간이 일산 그렇습니다. 구간입니까? 네, 네. 이쪽에 통탄 쪽에 장까지 연결되는 통탄까지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이제 연장하는 거죠. 북쪽으로. 그 저는 이 GTX 이게 상당히 그 경기도 전체를 30분 안에 다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산 이 37km 삼성역까지가 17분, 통탄 38km가 19분 걸리던데 네. 거기에 보면 수서, 성남, 용인, 통탄 이거 문제 해결 다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삼성까지는 거의 뭐 그래서 GTX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서울 집중화 현상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과 서울의 교통 대란 뭐 이런 문제 할 수 있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게 한 2, 3조 되는 것 같은데 A 구간만 얼마 들어가요? 우리 최도 그거는 정확한 거로는 대충 삼성 분당이 1조 5천 삼성 노동당 분당이 1조 5천 그 다음에 연장 그 정도 그래서 한 3조 정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를 네. 위해서 외국 관계도 좋은데 경기도 지사는 그 눈보다는 경기도 내에 이 교통 문제 지금 동해선, 서해선, 네. 철도, 도로 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경토대 대란 때문에 난리인데 네.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쓸 거냐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민들의 전재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경기도민들의 삶부터 좀 챙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네, 좋은 질의셨습니다. 조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유민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국민연금 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지자체에서 가능한 그 재정력 안에서 그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그 지출은 저는 국가가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지만 지역의 지자체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서로 경쟁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세수를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 일정 부분 그 재정 투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경기도 외 청년에게 그리고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분명히 협의 조정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거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이 되리라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니까 위법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도지사님 모든 그 주민, 시민, 도민의 복리를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의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성남시에서도 우선조정교부금 제도 폐지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셔서 당시 행자부하고 상당한 그 기관 간 갈등이 있었고 지금 헌소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1차적으로는 우리 지자체 영역, 지역의 주민들을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타 지역에 손해를 주지 않는 정도, 그것이 시민 정신이고 지자체, 국가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번 이제 지사 공약인데 이제 시군이 같이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재원도 어느 정도 분담하자. 이거 우리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공약하고 나오면은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도에서 네. 얼마씩 그 들어와라 30% 40% 하면 왜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 생색내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우리한테 재정 부담 씌우느냐 하면서 거의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그런 인사에서의 원칙 공정 그리고 청탁 낙하산 인사 배제하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당선되면 당연히 자기 스태프를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 지난 정부에서 이랬고 그것 어느 정도 비난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정부도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른 대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정도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야당이 이런다면 정쟁이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민주당 의원이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공공기관장 임명이 직권인사, 보훈인사, 낙하산인사라고 얼룩진 여론의 평가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지금 비서실이 상당한 문제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청 지부에 올라와 있는 많은 것 중에 제가 일부만 그냥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부분도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지금 내가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과거에 내가 비판했던 것을 내가 다시 비판을 받는 그런 역지사지의 그런 자세를 한번 이제 더 큰 리더로서의 그 자세를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장의 그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 책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 업무 범위를 보면은 제일 밑에 지역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은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하시고 네. 예방을 위한 아니면 사후 수습을 위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인사권은 소방청장에 있지만 지금 도지사 밑에서 조직도가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잠시만 당부 말씀처럼 그 남북 교류와 관련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경기도는 2001년 11월에 도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통일 기반 조성 담당관을 신설해서 통일부와 사극과정 인적 교류도 하고 있었고요. 또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화협력부 신설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지금 유럽 순방에서 설득 외교전 하고 계시고요. 직전에 유스가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서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또 이탈리아 총리는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향후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교황의 방북가는 메시지도 저 역시도 천주교인으로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향후 아세엠 기간 동안에도 영국과 또 독일 총리를 만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그리고 또 북미관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존하는 매우 어려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한국 언론에서
이런저런 불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문제 삼았던 바로 그 기사의 당일날 그런 질문에 답하려 했던 트럼프의 그 직전의 발언은 무엇이었냐면은 남북 교류의 가능성 이후에 북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을 방문했고 지금 북미회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비건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항상 그들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근데 외교는 명시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간을 봐야 합니다. 원칙적 입장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 부정하기 힘든 유엔 제재가 있고 우리 5.24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움직이고 있는 그 물밑을 누가 예민하게 잘 읽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대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숨결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기록업 문제 제가 행안부에서도 거듭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요. 2006년 전북해전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요. 지방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기록관을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12년이 지나 지금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과 서울뿐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기록관, 파장동에 있는 기록관을 혹자는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10년 이하의 기록물을 형식상 보관하는 뿐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정신유산들을 남기는 방식의 효과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지요. 그래서 경기도는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연구용역 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행정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하공간에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록물 유실 훼손 이후에 기록관을 완공한 이후에 체계적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련된 문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장선에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요. 그 집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대로 어쨌든 연구 용역 이후에 2022년인가요? 예, 2020년 착공을 시작으로 무사히 계획이 완수되길 바라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기존의 기록관 운영의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조금 점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기록관 관리과 관련된 뭐 계획 중에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시고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모든 1300만 동민 삶에 관한 것이고 또 공적 결정의 결과들, 과정들은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은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은 정말 철학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두는 존재 자체의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한 점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영 위원님 첫 질의인데 7분 드릴게요. 하세요. 7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추모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리본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그 여순 사건 발생한 지 70주년이어서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녀오느라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참 한국전쟁 전후에 참 억울하게 좌익우익이다 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 그분들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명예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또 제정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TV에서 너무 자주 뵈어가지고 저는 문자 계속 예, 자주 뵈어가지고 더 이렇게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것 같아요.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언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조원준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많은 논란에 휩싸여서 그중에는 사실과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 산하 직원들의 리더십 그런 것이 걱정되고 또 산적한 경기도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 리더십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시고 너무 언론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 나가고 싶습니다. 예, 나오지 마십시오. 예. 네. 지사 공간을 지금 89억을 들여서 신규로 지으려고 하다가 도민들 반발 속에서 그 계획을 취소를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존 공간을 지금 이전하려고 전임 남경필 지사가 사용했던 경기도지사 공간을 지금 굿모닝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예, 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연 10만 명 정도면 한 달에 1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수치는 좀 과장돼 있긴 한데 많이 이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지사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게 있는데 저는 이 공간이 주거로서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단체장 해보셔서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필요로 느꼈던 거는 김포 소방관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중간에 통제를 당해가지고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통제 이런데 제 얼굴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비상사태 때 주말이나 양말이나 이럴 때 저희가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공간도 좀 원상복구를 하고 저는 그런 카톡 이사 올 생각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 필요하다면 수원에다가 전세를 얻으셔서 저는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네. 공간을 하는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상징이 좀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머물 곳이 없다 보면 뭐 도지사가 머물 곳이 없다면 전세나 얻어서 도비로 얻어서 쉬고 그 지내시는 게 좋지 오히려 더 도민들한테 좀 친화적이고 저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지금 청와대 뭐 청원까지 하고 있고 그렇다던데 뭐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아니 기존 공간을 다시 또 공간 복구 문제는 뭐 저희도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뭐 그게 제가 뭐 그냥 주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지적을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나가지고 네. 지금 10년 지난 것이 경기도에 13,700개소 1억 평방미터 이를 집행하려면 33조 원 재원이 필요하고 네. 당장 2020년부터 실효되는 그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지금 4,647개 5,665만 평방미터, 13조 2천억 원이 필요해요. 예, 정말 이게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지금 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 도사업이 아니라 시군 사업이긴 한데 예. 워낙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예. 좀 필요 없는 것들 빨리 해제하고 예. 또 필요한 것들은 실제 빨리 개발을 하도록 나름 방침을 정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데 예. 엄청난 재원 부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2년 후가 되면 개발할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개발도 또 남개발 우려되고 또 이제 개발 안 돼야 될 것은 이제 그 주민들의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인데 네. 그 지금 몇 개 시군이죠? 경기도가? 31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 2020년이면 지금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의원님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예. 이게 도비가 지원된다고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가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전남인데요. 아니 저 전체 국가 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십니까? 17개 시도가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전남 같은 데가 더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도시기지시설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괜찮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대비를 좀 허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그 국토 보유세 정확하게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네, 기본소득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되고 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도 지금 실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찬성합니다만은 네. 국토 보유세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조세 정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의 TV에 잘 나오시고 말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발표가 돼야 될 것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시간 됐습니다만 지적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니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다가 이걸 각 시도별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충질의 마지막 강철인 의원님 지지해 주시고 현재혁 의원 남았는데 아까 아니 아까 다 지금 그래요. 추가, 예, 예. 추가.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나 다음 판이 1분 남았어요. 1분 이따 1분 주셔야죠. 너 1분 남았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어느 쪽에 도와주는 거고 뭐 먼저 어느 쪽에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고 싶어서 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지사님 저 네. 지역치안 협의회 회장이신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시고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오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또 수사는 수사고 지역치안에 또 그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네. 우리 도민들의 그 민생 치안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에 일정 잡아서 지방 측량도 새로들 다 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지역 치안과 관련된 지역 치안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의자를 벗어난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워낙 뭐 고소고발되기 많아서 피의자 벗어나고 한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국 12월 정도 다 생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의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니, 그냥 당연히 마지막. 3분만 하세요. 예, 맞아요. 예, 강창이 3분만 하세요. 예. 우선은 저 전통시장 사건 활성화 문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대기업의 우리 경기도 진출, 소상공인 시장 이야기를 와서 아주 살기 어렵게 되고 변종 SSL, 네. 전국의 중에서 53.3%를 경기도가 차지했거든요. 네. 그런 옥상에서 유축되고 소상공인 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때 그 지역 화폐 그 시행 계획 갖고 있죠. 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예. 있습니다. 그 전에 성남시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성공한 것이죠.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잘해서 소상공인들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제주도 같이 고립된 지역은 정말 힘든 거죠. 네. 제주도 그런 고립된 지역이니까 단일 지역은 정말 힘든 거죠. 네. 제주도는 아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도 성공하시다. 네. 성남 관계를 네.
많이 쫓아서 두 번째 말이죠. 이 접경지역 그 군납과 문제. 접경지역? 군납. 아, 군납. 네네. 그런데 지금 군납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 국방고시 위반을 하고 있어요. 네. 국방고시. 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 접경지역 군부대 옆에 놓은 수산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뭐 다른 데서 사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없는 것들은 다음에 그 참여 비율, 그 농민들 참여 비율이 0.3%거든요. 네. 그런데 이 70년대부터 지금 3, 40년 동안에 독점적으로 이 조합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네. 이거 경기도에서 말이죠. 네. 이 자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권한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경기도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요. 네, 네. 안 되면은 뭐 감사원에 네, 국가 사든지 볼 가능성이 많아서요. 네. 저희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이 문제 우리 지금 그만둔 같이 정리했던 남경필 전 지사도 열심히 추진했더구만요. 네. 그렇게 좋은 것은 네. 잘 계승이 돼야지요. 네. 그래서 전임자로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사님도 이거 뭐 열심히 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뭐 경제실로 이제 노동경제실로 바꾸고 말이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처럼 서울교통공사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철저히 걸리겠습니다. 진실은 조금 더 있어야 밝혀지겠는데 네. 그 여기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어디 뭐 노동조합이 뭐 개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공정한 네. 그 체육이 비중의 정치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오늘 증인들 쭉 봤더니 서울시보다 조금 낮구만요. 서울시의 여성 비율이 여성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던데 오늘 증인 중에 여성이 한 다섯 분이 계세요. 한 14% 정도.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권미영 의원님이 여성 의원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부족하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30% 정도 네. 올리는 걸 좀 강구해 주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끝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저희 위원님 간단하게 예, 아.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관심 가지실 만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아까 군납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고 공급 체계를 단일화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농산물 공급받는 시스템을 포천에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논의하고 있고 그 차액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예, 대신에 그 차액을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군납보다 해당 포천에서 다 사고 안 되면 그 인근의 접경 지역 도시로부터 매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데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모두의 대표로 송원석 의원님은 3번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런 또 특혜를 받다니 눈물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혜 확실해. 그 우리 지사님께 이거 조금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단 팩트를 보면 그 2017년 10월 달에 분당구의 갭 투자가 29.8%였는데 금년 8월 달에 이게 7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공동주택 그 저 실거래 가격 지수 이걸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데 2017년 8월에 161.4에서 2018년 7월에 165.8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그 저
가격이 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책을 폈는데 대부분이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뭐 투기 과열 지구나 뭐 이런 걸 지정한다든지 거기에 뭐 대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그 경기도의 그 주택 보급률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택 보급률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치 모르셔도 됩니다. 99.5%라고 합니다. 99.1%입니다. 네. 그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끝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네. 평균 보급률이 102.6%인데 네. 경기도는 99.1%인데 문제가 주택 보급률이 낮으니까 주택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일단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거든요. 저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공급한 걸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포인트가 거기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린벨트를 이거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나 어떤 다음에 어떤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당장 또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되는 지점인 거고 네. 그걸 어디까지가 적정하냐, 적정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도 또 이걸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경기도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이 서울 주변에 그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그 배드타운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이미 들어선 신도시들도 그렇고 지금 새로이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서울 주변에 그 저 배드타운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배드타운이 되면은 이게 독립성, 자립성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도시가 건전하게, 적절하게 발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대책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짚어봐야 될 가치의 충돌이 분명히 있다 하는 네. 점을 지사님께서 이미 인식하고 계실 테니까 네. 그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강남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경기도에 적합한 네. 부동산 정책은 또 좀 다른 측면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추가 개발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그런 곳은 다른 방식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용 토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는 공급 주택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싼 그린벨트 훼손해서 싸게 지은 다음에 로또식으로 분양해서 분양받은 사람도 이익, 건설사도 이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생긴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장기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주택 수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문제는 재원인데 이 재원을 그래서 저희가 분양에서 생기는 수익을 건설사가 먹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다 회수해서 공공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라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소병원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조원진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정인하 의원님, 주승영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강창일 의원님, 안상수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원님들과 수석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그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 경기 남부 지방청으로 이동하여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때.
그때만 계속해서.